블랙스네이크의 도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랜딩 기어 커버 그리고 각종 파일런 등이 기체색이랑 같은 305번으로 도색이 되어야 합니다. 저는 이게 스페셜 도장이라 파일론이나 이런 건 따로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장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투밥스의 도색 가이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도색을 진행을 했고요. 아니면 그냥 나머지 세기치를 모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시 도색하고 하는 생쇼를 할 뻔했습니다. 여튼 미리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다행히 파일런과 또 랜딩 기어 커버 그리고 이왕 또 305번을 칠해야 되는 것들을 모아서 함께 도색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한 번씩 몰아서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시고 저처럼 작업을 하시면 그런 황당한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요.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또 미리 칠을 해서 또 조립을 해야 될 부분도 생겨서 그 부분도 같이 도색을 하면서 조립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일단 울프팩은 저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또 도색하고 조립하고 칠하기가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나머지 두 기체 작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.